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특검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어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증인 채택안으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순실, 차은택 두 명만은 꼭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야당 소속 위원장이 증인 채택안을 상정하자 여당은 집단 퇴장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성에 막말도 오갔습니다. 이게 뭔 고의적이라고 그래. 위원장의 책무고 의무 아니냐 말이야. 어디서 그런 말을 있어.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3개월이 걸리는 안건 조정 신청을 제안하면서 충돌이 이어졌고 결국 최순실, 차은택 씨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특검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집회 상황 보고를 일부 폐기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은 정상적 행정 절차에 따라 서류를 파기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한 오늘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지진과 태풍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